작품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철학적인 것 같아요. 작품 제목이 지금 이번 전시회 제목이. 제목은 제가 이제 크게 의미는 안 둔 거고요. 예. 어쨌든 작은 제목인 것 같은데 예. 사실은 크게 보이거든요. 예, 지금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비천 해를 품다 이제 이랬는데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해 하늘에 보면 가을날이라든가 저녁 무렵에 보면 막 새들이 막 무리지어서 날아가잖아요. 그거를 우리라고 보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비천 그 어떤 그 무리에 그런 게 이제 나라고 볼 때 해라는 해나 달은 굉장히 이제 뭐 우주의 일부분이라 해도 우주잖아요. 예. 우주라고 보고 이제 그 우리가 해를 쳐다보고 간다는 거 나아간다는 거 그런 거에 어떤 뜻이 있고 예. 또 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해를 보고 빈다든가 달을 보고 빌잖아요. 예. 토속적인 신앙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강하잖아요. 달을 보고 빈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중생들이 그거를 보고 나아가고 빌고 또 그거를 보고 믿고 의지하고 예.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. 이제 이런 거 표현을 한 거고 새를 보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예. 독특한 거잖아요. 진짜 창작적이고 저는 아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는 사람들은 뭐 이거 이렇게 그냥 그렸는가 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에 풀 한 송이라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그린 게 아니고. 당연하죠. 예,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소재 찾는 것도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. 예,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나중에는 좀 더 승화된 게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대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선생님만의 어떤 피를 탁 느끼시니까 그러한 같은 대상을 봐도 예, 선생님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?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냥 만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. 만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손자를 만난 것도 그 손자가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내한테 오지 않았나 우리 딸한테 오지 않았나 그 손자를 봐주는 것도 그냥 그냥 손자를 봐준다 사랑으로 봐주는 것보다 뭐 뭔가 나에게 가르쳐 주러 온 선지식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애를 볼 때도 이 맑은 영혼이 내한테 뭐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? 항상 작품 대하듯이 그러게요. 손자를 보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할 때도 그런 의미를 많이 두고 하죠. 이제 그러니까 저런 작품에도 이제 제가 제목이 어거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 모거가 우리에게 주는 거 모거는 고기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데잖아요. 눈을 뜨고 있대잖아요. 그러니까 눈을 뜨고 뭔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. 또 그 눈을 뜨고 뭔가 열심히 주변도 잘 살피고 열심히 살라는 뜻, 경책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살라는 거. 옆에 또 원숭이를 그려놨는데 이제 사실은 저기 그 절에 거꾸로 강화도 무슨 절이더라? 송어도? 아니 송어도 말고 큰 절 있잖아요. 그게 원숭이 다 기둥에 매달아 놨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원숭이를 파는 거는 그 술집에 그 주마 아줌마가 이제 그 사람을 뭐라 하노 해서 매달아 놨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. 하나의 저게 부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부처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원숭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이제
뭔가 그 법문이기도 하고 부처님 네.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혜로운 원숭이가 열심히 사는 걸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도 네.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뜻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맞습니다. 저런 거는 다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가까운 친척이니까 자주 이렇게 대하시면서 그저 이렇게 평범하고 편안해 보이시는데 예.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예. 그 이런 범인들하고 일반인들이나 보통 사람들하고 예.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른 분이시잖아요. 예. 예. 그래서 평상시에는 또 어떻게 보이셨는지 저도 굉장히 그러면 존경스럽고요. 예. 가족들하고는 또 굉장히 한몫하시고 또 굉장히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는 것도 예. 이분 머릿속에 지금 다른 어떤 그렇지.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느끼셔요? 그럼요. 아. 저하고는 참 많이 그게 제가 참 존경해요. 예. 신우라서 미울 건데. 굉장히 저희 뭐 신우라고 해도 신우니까 미울 거 아니에요. 근데 아니 그게 이제 예. 그 가족 관계니까 보통은 이제 이분 그냥 우리 보통 사람으로 보통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사실은 보고 느끼고 뭐 생각하는 게 늘 머릿속에는 다른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죠. 아, 근데 우리 올케도 이제 동생 마누라지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또 이제 말하자면 선지시. 네. 아, 전 저 올케가 내가 올케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. 그 시집 식구들을 사랑하는 게나 이런 방법이 다른 이런 연어 가정들보다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래서 아 엄마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라든가 참 모든 게 가정을 참 따뜻하게 잘 배우고 와서 또 우리 집안 식구가 됐구나 싶으면 참 감사해요. 그 예, 식구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하는 거에 참 많이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는 거 보면 참 좋아요. 제가 그림 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형님 참 좋다고 놓지 말고 열심히 그렇죠. 하라고 예,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좋고. 보통 예. 범인이 생각하는 거랑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니까 지금도 보면 보는 어떤 것을 보는 게 우리가 보통 보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보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예. 또 특별하게 있을 텐데도 예.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예. 그래서 나 항상 올케는 그냥 뭐 올케가 아니고 그냥 내 동생 같고 어떤 예. 쟤는 언니 같고 예. 하는 지식은 이제 그래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오지 말라 했는데도 그 별로 허리도 안 좋은데 이제 이래 또 찾아와서 예. 축하해 주고 예. 그럽니다. 계속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겁니다. 예. 예. 다음 작품 되게 다음 기대되는데 예 기대를 하셔도 좋지만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 예. 나부터도 읽기가 어려운데 예. 뭔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실망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번에 하면서 이제 저는 그림을 섬세하게 터치를 못해요. 예. 제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붓터치도 그냥 그 말하자면 뭐 야생마 같이 그냥 탁탁 찍어 놓는 이런 그게 길들이지 않은 이제 그림쟁이 중에서 아마 예. 좀 그럴 거예요. 남이 보고 뭐 이런 그치로 예, 그치로 세기보다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고. 예, 근데 그치를 하는데 그 어쩌겠어요. 내가 타고난 거고. 예. 내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. 예. 예. 어,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영상 학교도 대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고